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겟노크 우동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전국 단위 체인점인 것 같은데, 자, 우동하고 소바 보통짜리 시키면 세제곱빼기를 먹을 수가 있대요. 와, 여기서 이거 먹을 거거든요. 자, 닭고기, 소고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건 소바고, 여기 보통 사이즈, 곱빼기 사이즈, 세곱빼기 사이즈. 겟노크 우동. 우동을 이렇게 보통짜리 하나씩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곱빼기. 그리고, 세 곱빼기. 와. 곱빼기,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릇에 한 8배 정도 되는 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리를 더 먹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이 무한리필로 사리를 공급을 해주신다고 그러거든요. 대신에, 이거를 사리를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은 환경 부담금이 있나 봐. 남기시면 환경 부담금 3,00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고기가 니꾸 우동이거든요. 니꾸 우동이 8,000원, 소바는 8,500원 이렇게 되는데, 요거 8,000원짜리 이 보통 사이즈 주문하면 트리플 3제곱, 와, 8배 사이즈로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먹는 양이 많아서 3제곱빼기로 제가 주시겠어요? 세제곱빼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소고기 우동. 예. 나온다. 와. 아. 맛있겠어요. 네. 야, 소고기 올려 있는 거 봐. 와. 와. 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장난 아니거든요. 야, 국자도 뭔가 느낌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봐. 뭔가 좀, 이거 일본 느낌 나는 그런 국자인데. 자, 시청자분들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임 어택으로 30분 안에 먹는 걸로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과연 30분 안에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긴장되는 순간. 준비 시작. 아, 시작. 잘 먹을게요. 오, 야, 우동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소고기 봐.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뭔가 진하고 되게 깊어. 야, 우동 진짜 맛있다. 어허. 소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 아.
야, 먹어도 양이 안 줄어, 어떡해. 양이 안 줄는데 어떡하지? 맛이 되게 깊어. 고기 봐, 와. 완전 맛있어. 아, 레베루가 있네, 확실히. 어? 맛있어요. 확실히 8배라 다르긴 다르구나. 야, 30분에 다 못 먹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많아. 아, 맛있다. 아. 자, 천천히 해서 다 먹도록 할게요. 아유, 진짜 맛있다, 우동. 내가 태어나서 먹은 우동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국물이 진짜 괜찮아요. 살이도 엄청 두꺼워요.
아. 아. 고기. 고기. 소고기. 맛있네. 여기 가게 오픈하고 나서 이거 다 먹고 간 사람 두 명밖에 없대. 근데 와 진짜 많다. 면이 끝도 없이 올라가. 면은 다 먹을 것 같은데? 아. 소고기. 소고기. 아, 소고기가 되게 맛있어. 이게 뭐야, 13분이나 남았네? 와, 많이 남았네. 아저씨가 원래 환경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다가 보면은 음식을 남기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음식 잘 안 남기려고 그래요. 아하. 다 먹었다. 뭐야, 면 사리는 다 먹었네요. 건더기 다 먹었어요. 야싸, 별거 만들어도 된다.
아, 맛있다.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우동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로. 고기도 적절하게 들어있고.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향이 이렇게 뭐 후추 느낌인가? 후추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국물도 국물도 괜찮아. 맛있어.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체인점을 알고 있어요. 서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 그 홍대, 신촌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봄비제이는 국물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국물은 이 정도만 먹을게요. 살이 조금만 더 먹을까? 사장님, 살이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살이 하나만 더 시켰어요. 제가 국물을 안 먹는 대신에 살이 조금만 더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많다. 아, 야, 잘 드시니까 좀 많이 주셨대. 야, 이거 남기면 또 벌금 내야 되잖아. 예? 아, 살이는 벌금 없어요? 아, 고맙습니다. 허, 살이 진짜 뭐 곱빼기로 주신 것 같아. 야, 대박. 이거 다 먹고 또 살이 추가해서 먹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최초네요. 예. 네. 아, 진짜? 그. 오늘 몇 스푼 넣어주세요? 딱
두 스푼 넣을게요. 두 스푼 넣고. 자, 시장님 다 먹었어요. 살이 추가한 것까지 다 먹었어요. 야, 여기 맛있다. 맛집이다, 맛집. 어? 자, 시장님들 오늘 겟로쿠 우동집에서 우동 이거 세제곱빼기 엄청 맛있게 오늘 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